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김영철이 참석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긴급 보충을 부처로 개최하면서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철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이다. 당시 김영철은 대남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매 지침 도발을 주도한 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김영철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는 일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방한 결정을 적극 철회하라. 셋째, 국회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정부위 등의 긴급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와 같은 애국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특단의 국민적 대책을 가지고 대응할 것입니다. 김영철은 정찰 총국장으로서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도발의 주범으로서 한국당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살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9시 청와대 긴급 방문을 통해서 김영철이 자유대한민국의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폐막식 참석을 불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홍준표 당대표는 천안함 평택항의 천안함 폭침 현장 그리고 대전 46 용사에게 고문을 고의를 표하겠습니다. 참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님들 일어서서 자유한국당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 중앙을 좀 여기 당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늘에 돌아서 먼저. 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방한 결정을 적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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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긴급 상임위 소집을 통해서 김영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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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정당으로서 김영철의 한국당 밟는 일을 결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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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대 앞에 여러분이 집계를 해주십니다. 상임위는 전체적으로 오후 2시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지체 없이 열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허용시 않을 때는 저희 자유한국당 소관 상임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관 부처 장관을 출석을 요청하고 상임위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청와대 앞 본수대에서 또 이런 자유한국당과 또 대한민국의 소원을 위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김영철 대한민국당을 밟는 일을 절대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그 입장은 김영철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철회하는 것을 바랍니다. 자, 오늘 청원들도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97차 의원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많나?